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주역에 물어본 답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이 됐는데 하루 만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 이후 수사 끝나고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앞집 뒷집에서 그러한 부끄러운 자식의 일이 있었다고 하면 공직 맡을 사람이 극구 사양해야 될 일이 아니었겠느냐. 그게 결국은 자업자득으로 끝난 일이 되고 말았죠. 이 학교 폭력 문제는 누구나 생각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미해서 온것 같아요. 어제죠. 어제 여러분 9시 뉴스에 보면 소주 맥주를 실은 큰 트럭이 지나가다 그대로 회전하면서 소주 맥주를 전부 깨는 일이 나왔습니다. 병을. 예, 깨는 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 사람 나와서 다 서로 담아주고 이제 이랬는데 그 보도를 해주는 방송국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짐을 싣고 가는 소주 맥주 짐을 싣고 가는 차량이 야무게 이렇게 장치를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통마비를 시키고 또 파손시키는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해지는 벌이 약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하고 기사에게는 뭐 얼마의 운행 정지가 나간대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학교 폭력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꼼짝을 못 했죠. 선생님한테. 어디 선생님한테 큰 소리로 대듭니까? 얼굴을 까딱듭니까? 요새는 뭐 선생을 고발한다나요? 학교에서 학생이 국민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든다지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아버지 때문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힘이 없으면 그래 못하죠. 그 힘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무슨 권력이 있든가, 하나는 재력이 있을 경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얼마 전에 저는 뭐 뉴스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대기업 회장 차를 타고 가는 기사가 있었대요. 몰고 가는 기사가. 그 대기업이 지금 좀 바빠. 그래서 회장이, 야, 임마, 와 이래 천천히 달려. 좀 빨리 달려. 제한속도가 100인데요. 야, 이 자스가. 걸리면, 위반하면 내가 돈 내잖아. 네가 돈 내는 거 아니잖아. 꼴랑 그 벌금 5만 원, 10만 원 낸다고 내가 이래 늦게 가야 되겠느냐. 그래요?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 얘기가 학폭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뭐, 요번에도 수사본부장 올라간 사람이 아들 처리한 게 그걸 면하려고 자기가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자꾸 법정에서 자꾸 해서, 재판을 자꾸 길 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채로 꺼서 대학도 가고. 그죠? 그거가 또 마무리되고.
자, 초년생 그걸 알까요? 그걸 대들 줄 알까요? 못하잖아요.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이 좀 각성해야 되겠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학폭의 문제는 학생들이 일으키지만은 그 학생들을 그렇게 만든 거는 그 자녀들을 둔 아버지, 어머니 탓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그죠?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가르치면서 키웠다고 그러면 어떻게 어른들한테 덤벼들고 하늘 같은 선생님한테 덤벼들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참,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 아파요, 저도. 학교에 있어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학생들 충고할 일이 생기죠? 충고하면 옷벗을 각오하고 충고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코미디잖아. 학교 교무실 밑에, 교수들 방 밑에서 여학생, 남학생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문을 열고, 선생님, 누구 뭐 하노? 이러면, 우리 키스 하는데요. 당당하게 이렇게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얘기를 해요. 예. 제가 가끔 우리 도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 혹 주역 근무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느냐? 모른대요. 너희 신랑이 내일 혹 임금 될까봐. 너희 신랑이 혹 장관 될까봐. 그때 너희 신랑이 또는 네 자식들이나 당신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묻혀 있다가 어제 어느 본부장처럼 확 드러났을 때 참 조선 창피를 당한다. 모든 창피를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많이 해놔. 엄마 아버지가 훌륭한 선생이라 큰 것을 알면 자식 그리 안 키운다. 일단 그런 걸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주역에서 산수몽 하는 게 있습니다. 산수몽. 이게 몽매하다는 말입니다. 몽매하다. 뭐가 몽매하느냐? 돼지 한 마리가 마구간에서 풀을 덮어 쓰고 있다, 꼴을 덮어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푸로 초풀로 소위 돼지 한 마리를 마구간에다가 덮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돼지는 보호해줘야 됩니다. 보호. 그럼 보호해주는 건 뭐냐? 어른 만들라고 하랬죠. 어른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소위 이 성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성인이. 이 성인이 두 가지가 있죠. 성인이. 몸이 다 크는, 육신이 다 크는 성인이 있습니다. 안 되면 미성년이래잖아. 옷에 뭐 18, 19 되면 성인의 투표권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 성인은 성인이죠. 우리가 공자, 맹자 할 때 성인이죠. 훌륭한 어른이 되는 성인, 정신적으로 100%가 된 성인. 이러면 뭐 육신적으로 100%가 된 성인이죠. 성인이죠. 이거는. 그죠? 군에도 가고 시집도 가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성인이고, 이거는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이런 몽매하고 어린, 소위 이 둔몽한 아이라고 하죠. 둔몽한 아이를 교육을 잘 시켜서 이걸 과행육덕이라 합니다. 과행. 행실이 과실이 열리도록 했어. 행실을 과단성 있게 해서 덕을
덕을 살찌워 나가야 된다. 덕을 살찌워 나가야 된다. 행실만 과단성 있고 행실만 결과가 좋다고 하면 덕이 없으면 어쩌노? 아까 한번 보세요. 대기 회장 됐어. 덕이 없으니까 뭐라? 기사 보고 뭐? 야, 180 달려 임마. 200 달려 바빠. 아, 이런 게 덕이 없어 그렇고 사람들 인덕이 없어 그렇고. 그러니까 어리고 몽매한 둔한 아이는 행동을 결실되게끔 만들어서 덕이 자꾸 같이 커지도록 한다. 이게 주에게서 몽객하면 교육을 나타냅니다. 이게 나중에 하면 경몽요결이 나옵니다. 이 율곡 이이 선생이 경몽요결을 만드는데 근간이 주역의 산수모입니다. 예. 바로 요초가 열었습니다. 요초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린 아이를 낳았잖아요. 생산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 품에서 키웁니다. 돼지 새끼 한 마리 키웁니다. 그죠? 이게 산에서 펄펄 뛰어댕기고 들에서 펄펄 뛰어댕겨야 그걸 잡아먹든지 팔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아직 학교라는 범위 테두리 안에서 크잖아. 그러면 울타리 속에서 커야 돼. 그래서 뭐 배우냐 이 말이야. 과행 육덕을 배우는 거라. 행동이 열매 열리도록 과단성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그 인품과 인덕을 살찌워 나가야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자식을 키우는 이유지요. 이래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장가 갈 때 잘 가고 시집 갈 때 잘 가거든요. 그래 안 되면 어찌 된다? 산수몽계에 네 번째에 가면 곤몽칸이랍니다. 곤몽. 몽매해서 곤란타. 몽매에서 골랐다. 어찌 골랐느냐? 자, 이게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가 몽매한 나무입니다. 이 몽매한 나무가 밑에서 뭐를 받아 모여야 됩니다? 물을 받아 모여야 됩니다. 위로는 뭐예요? 햇빛을 받아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난 안 해. 밑에 물 안 받아 모른다고 물 차단합니다. 남풍 부는 거, 동풍 부는 거, 다 서풍을 다 막아. 난 바람도 안 맞을래. 하늘로 오는 거 뭐? 태양도 안 받을래. 하고 전부 틀어막아가지고 지 세계만 갖고 삽니다. 이게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 그 누구 말도, 선생 말도, 부모 말도, 친구 말도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런 몽매한 놈이라. 이러니까 몸집이 커지니까 힘이 생기잖아. 팔에 힘 생기잖아. 다리에 힘 생기잖아. 그제? 그러니까 뭐 옆에 눈 두드러 펴넘기고 그죠? 패거리 만드는기고 심하면 선생한테 날르잖아. 선생한테도 뭐 헤딩하고 날르잖아. 그걸 부모가 어떻게 감당해? 이 원인이 어디서 왔나, 이 말이야. 우리 그, 중지공계 옛날에 했죠. 했는데, 옛날에 해봐야 뭐, 한 주도 안 됐는데, 중지공계, 적선지가 필요 여경, 적 불선지가 필요 여 않겠습니다. 그 뒤에 시간이 없어서 뺐는데요. 생각난 게 말이죠. 신시 기분 칸이 있습니다. 신시 기분. 신시 기분. 자시. 신하가 즉의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즉의 아버지를 그죠? 몽두리로 패 죽인다.
우리가 요 시익하는 말은 살카는 말, 살. 살인카죠. 이거는 니하고 내하고 비슷한 유혹끼리 죽이는 걸 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는 뭡니까? 임금 죽으면 시해죠. 아버지 죽으면 시해입니다. 선생 죽이는 것도 시해입니다. 군사부 일체니까. 그죠? 글자가 다릅니다. 그렇기는 선을 쌓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한테 경사를 갖다 주고, 경사 어느 정도 넉넉하게 갖다 주고, 그죠? 불선을 산 집안, 누가 샀노? 부모가 샀잖아. 그 집의 자식들은, 그죠? 그 자식이 몰고 오는 게 재앙을 넉넉하게 몰고 온다. 학교 다닐 때부터 내 엄마 아버지 오라 가라 하고, 그죠? 동네 골목에서 내 사람하면 뭡니까? 어? 돈 물려줘야 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게 적선, 적불선이라. 그죠? 그게 도가 나면 뭐 어쩐다고? 신하가 되면, 이놈이 출세가 신하가 되면 임금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야. 박정희 시해 사건. 시해잖아, 시. 그죠? 또 뭡니까? 하버드 갔다 온 아들이 아버지한테 집 팔아달라고 했더만 안 팔아준다. 강남에 아파트 살라니까. 뭐, 그래가 막, 촌에 와가지고 아버지 망치로 패 죽였다 하는 거 아니야? 참 살벌한 얘기잖아. 어? 이런 얘기가 왕왕 들려요. 요새는 좀 더하대? 요새는 뭐, 자식을 낳았는데 동생 자식이니 내 자식이니 바깥치기 했니 엄마가 뭐 자식을 뭐 어째 죽였니 어째 난 그런 뉴스 나면 막 겁이 나서 또 채널 팔아돌려 너무 심해 요새 그런 일이 많아 이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일찍이 점을 잘못 쳐서 그렇다. 일찍이 판단을 잘못해서 일어난 망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학폭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막 속이 나도 버글버글 끓어요. 분노가 막 치밀어요. 분노. 나도 내, 뭐, 학생들 가르친다고 있는데, 이게 이래 생기니까. 학교하는 내 선배님 계시는데, 선배님, 그것 좀 해결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요새 선생님들 그거 학생들한테 충고하려고 그러면 지 사표 내놓고 해야 돼. 누가 하겠어? 어디 으틈하겠어? 이랬나고. 학교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뭐, 뭘 답답해가지고, 응? 아들 가르치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지 목숨 걸어놓고 할 일이 뭐 했겠어요? 이 자체가 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게. 시스템 자체가. 그죠? 너무 목소리 높이는 건데, 이 곤자를 가지고, 이 곤몽을 가지고 우리가 공자님이 일찍 얘기했죠? 곤란할 당하는 몽매한 놈이 안 되는 놈은 이 말입니다. 몽매한 놈이 곤란을 안 당하는 하면 일찍이 알고 와야 돼. 알고. 옛날부터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알았고, 이 세상에 올 때도 알고 와. 이걸 생기지지라고 그래. 그죠? 그런데 왜 곤란을 당한지는 몰라.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당해야 되겠나? 안 당해야 되겠나? 안 당하려고 할 거다면. 그럼 뭘? 학위지지라. 그죠? 배우면 이 곤란을 안 당해. 그죠? 또 뭡니까? 이 지금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당하는데? 곤란이 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도 그대로 곤란을 한 짓을 하고 사는 기야. 반성문 학교에 몇 번 쓰겠지?
저것만 저거 아버지 하고 파출소, 경찰서 몇 분 왔다 갔다 했겠지. 곤란을 당하고 알면서도 그 짓 해. 그리고 공자님 뒷말이 우습습니다. 참. 혀를 찹니다, 공자님. 곤란을 당했는데도 이걸 배우고 고칠 생각을 안 해. 그죠? 이게 유명한 생이지지요, 학이지지요, 곤이지지요, 곤이불학이라 된다. 이럴 땐 뒷말은 이런 놈을, 이런데도 곤란을 당했는데도 곤란을 없애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놈은 내가 어떻게 내 재주로는 방법이 없어. 지가 싫은데, 지가 안 하려는데. 그죠? 우리가 소를 뭡니까? 몰고 이렇게 밭갈이는 할 수 있어요. 물 묻기 싫은 소를 자꾸 물 물었고 해가 지면 물 물었고 하면 소가 묻겠습니까? 아까 많이 묻는데. 그죠? 자, 문제는 이런 곤란한 자식, 곤란을 주는 자식. 그죠? 이게 결국 어디 갑니까? 이게 교도소로 가잖아. 감옥소로 가잖아. 목매한 내 자식이 지금 여기 감옥소가 있잖아. 이거 왜 이러냐면, 내가 날 때부터 몰랐다, 이 말이야. 내가 이런 사실을 안 배웠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 당한다, 이야. 당하는 게 좋느냐? 나쁘다, 싫다, 이 말이야. 창피스럽다. 그럼 곤란 당하면 배워야지. 그런데도 그걸 안 배우려고 해. 뭐라고, 뭐 가지고 문 떼려고 그랬느냐? 권력. 그죠? 돈 가지고. 권력 없으면 돈 가지고 권력 사잖아. 형님 좀 봐줘서. 뭐 지사 찾아가고 시장 찾아가고 과장 찾아가고 국장 찾아다니잖아. 검사 찾아가고 판사 찾아가고. 그죠? 제가 학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져 나가겠습니까 하는 것은 하늘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역이 답을 줬어요. 그 답을 가지고 오늘 풀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물어봤더만은 뭐라고 그랬느냐. 참 답이 귀신 같네요. 역시 택수골이 나왔습니다. 택수 택, 연못입니다. 물입니다. 물이 빠져버리고 없다. 그래서 바짝 말랐다. 바짝 말랐으니까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어찌됐다고? 나무를 못 키운다. 어느 한 방에서도, 한 방향에서도 물이 안 들어온다. 하늘에서도 안 들어오고, 동쪽에서도 안 들어오고, 서쪽에서도 안 들어오고, 북쪽에서도 안 들어온다. 그럼 이 말라 죽어야 될까, 이거? 근데 주역은 사사지도가 아니거든. 죽일 놈을 죽이는 도가 아니거든. 주역은 어떤 도다? 살리고 살리는 도거든. 생생지도가 역이라, 주역이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살았어, 엄마가 살았어, 뭐 자식을 낳았다 이 말. 그럼 이 자식을 또 살리고, 그죠? 잘 살고 부자 되고 또 결혼시켜가지고 손지 놓고 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이 세상 삶이잖아. 이 말이 생생지도라. 다른 말이 아니라. 주역은 사사도가 아니라. 그럼 이 나무가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살려야 된다. 그죠? 자, 내 아들이 됐든 네 아들이 됐든 학폭에 걸렸어. 응? 그럼 뭐 평생 감옥에 여나? 100년을? 아니잖아. 잘 훈화시켜, 잘 설득해서 공부시켜가 어찌 됩니까? 막 개가 천선, 뭐 그런 말 쓸 일도 없지. 마음 돌려가, 창문 놓고 마음 돌려가지고 잘못을 인정하고, 순간에 마음 먹으면 되잖아. 마음 바꿔 먹으면 되잖아. 순간에 선택이 평생 가잖아. 그래 하면 또 그 친구가 나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시 갚아주고 가잖아요. 봉사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탕자가 돌아오잖아. 탕자가 평생 탕자는 아니야. 자, 그래서 이 택수곤이라고 했는데, 택수곤은 연못에, 이 글 쓰기 어렵죠? 이게 연못입니다. 연못에 물이 위에 있었는데, 연못에 물이 밑으로 가 있는 거야. 물이 밑으로 쭉 빠져버린 거예요. 연못은 하늘에, 연못은 하늘에 비바다를 넣고 있는데, 그죠? 이 물이 쭉 빠져버린 없는 거라. 그래서 지금 곤란을 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지요. 이게 외지요. 그죠? 내는 이게 가정입니다. 이거는 학교고 사회입니다. 학교하고 사회하고 가정이 뭡니까? 등 돌리고 반대지요. 엄마 아버지한테서 배운 교육이 학교와 사회와 반대야. 그죠? 이러니까 내 아들이 학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이야. 어려움을 만든다 이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시간상 요걸 요리해 보니까 두 개가 움직거렸어요. 두 개가 요거는 본서법을 해봤어요. 본서법 18분에서 이러면서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3, 4가 움직거렸어요. 원래 주역에서 3, 4가 움직거리면 나쁩니다. 3은 흉이 많고 4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 임금 옆에 있으니까 언제 모가지가 잘릴지, 임금 옆에 있으니까 언제 내가 위로 올라갈지, 네, 조마조마하면서 살죠. 그 다음에 3은 뭐냐, 이 이라는 군자를 타고 있죠. 군자를 눌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내한테 오는 게 좋은 게 못 옵니다. 그래서 택수공께 요 조금 여러분 요게 정도를 조금 높이면요, 택수공께 삼효가 변하면, 삼위가 변하면 삼효라고 합니다. 삼효가 변하면 태풍대과입니다. 대과. 요거는 권이죠. 공께가 대과께로 갑니다. 크게 잘못될 일이 생깁니다. 크게 넘칠 일이 생깁니다. 그죠? 왜 넘치느냐? 한번 볼까요? 여기 중이죠? 중을 딱 잡아야 되는데 중을 잡지 못하고 넘친다는 게 3의 자리거든. 지난번에 1이 뭐라 했죠? 중에 못 미쳐. 이러면 못 미쳐. 이건 넘쳐. 이 넘치는 게 탈이지. 집안에서 넘치는, 밖에 나가도 넘치지. 학교 가야 넘치는 거야. 엄마, 아버지 말 잘 들으면서, 먹은 것을 지가 씻고, 닦고, 또 정리 잘하고, 숙제 잘하고, 예습 잘하고, 엄마, 아버지 말 잘 듣고 했으면 넘칠 일이 뭐 있노? 엄마, 아버지가 원냐 해서 키운 거 아이가, 요새? 그죠? 그러니까 뭐, 내보다 힘이 약하면 그대로만 날아가잖아. 그죠? 아야. 국민학교, 중학교 아들이 이거 하는 데가 참 기가 찼어 말이야. 택수공께 삼료가요, 뭐라고 되었냐고 그러면 좀 글이 어려운데요. 고누석, 고누석. 곤란을 당한다. 어데? 돌에 낀 개가, 돌에 낀 개가. 그 다음에 거울 질려라. 이 한자를 어려워서 안 쓰겠습니다. 거울 질려라. 가시덤불에 걸렸어. 오도가도 못한다. 앉은 자리가 푹신한
소파나 방석이 아니고 앉은 자리가 벌써 뭡니까? 돌바위 같은 자리다. 또는 뾰족뾰족한 돌바위. 이게 지금 음이면 음이 앉아있는 자리가 이 돌바위다 이 말이야. 돌바위. 돌바위가 지금 이게 눕혀져 있으니까 세우면 똥침질이겠죠.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자불안석이다 이랍니다. 자불안석이다. 자불안석이니까 지가 뭐고? 어디 가서 편하고 싶겠지. 집에서 자불안석이니까 나가서도 편하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친구들 위협을 하고 친구들한테 폭력을 가하는 거죠. 제리종국 막 공부 잘하면 막 상도 받고 엄마 아버지한테 이쁨도 받고 그제 사랑받을 긴데. 이 결국은 가정에서 교육이 편치 아니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내가 나쁜 일을 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 이런 친구는 생기는 일이 전부 흉하다. 우리 흉자가요.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이제 편안해야 되죠. 근데 이 마음통 있죠, 마음통. 마음통이 내 흔들립니다. 이건 뭐 울릉도 가는 배도 아니고 제주도 가는 배도 아니고 막 울렁울렁 막 이렇게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그죠? 마음통이 뭐랄까? 꼽혀 이 말이야. 꼽혀.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참선하는 사람이 뭡니까? 고요해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정멸의 상태에 들어가야 되잖아. 정멸의 상태, 고요해서 내 자신이라는 그 자신마저, 내라는 그것마저도 사라지는 상태에 들어가서 보배 같은 집을 만드는 게 정멸보궁 아이가. 우리 절에 가보면 정멸보궁 해놨잖아. 마음이 늘 편안해야 된다. 편안해야 된다. 그죠? 근데 마음이 흔들려. 휘청휘청해. 마음이. 그죠? 출렁출렁해. 여러분, 접시에 있는 물이 출렁출렁하면 다 떨어지잖아, 넘어지고. 앉은 자리가 안 편하고, 밖으로 나가려니 뭐해라? 전부 가시밭으로서, 우구져 있으니까 내가 가는, 발걸음, 뛰는 발걸음, 옮기는, 팔이 전부 가시에 찔린다. 환경이 지금 그렇죠. 노인 환경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일이 요래 생겼는데 네 번째가 같이 움직거렸거든요. 이거의 해결점 문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보니까 4번이 내 스스라 이랬습니다. 내 스스라. 한꺼번에 안 고쳐진다. 그게 한꺼번에 고쳐지겠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두 살 때, 한 살 때 버릇이 몇 살 간다고 여든까지 간다 안 하나? 일평생 가는데 학교 폭력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금방 고쳐지겠어요? 뭐 임금은 야단 났대. 학교 폭력 문제를 확실하게 잡아라고 보고하라고 뭐가 문제인지 이래죠. 근데 그에 대해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임금이 다 잡고 이 문제는 고쳐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고쳐질 수도 있겠죠. 천천히 고쳐질 것이다. 그럼 요 레자가 이제 문제입니다. 온다는 게. 십자가를 들고 사람인자 세 곳에 세 사람들이 그죠?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짜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임금 혼자도 안 돼.
학교, 학생, 학부모, 그죠? 임금, 학교, 뭐, 교육부라고 그러나? 할 수 있는, 우리 이 글자가 무리중자입니다, 이게. 무리중자.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짜야 된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몇 년 가도록 세워야 된답니까? 100년 되겠잖아. 그죠? 근데 다 정권 밝힐 때마다 졸졸 정책을 자꾸 쓰니까, 그죠? 뭐, 어느 임금 때는 아들이 서울대학 못 가니까, 뭐, 그, 육군사관학교, 잘 때리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입학해서 나오기도 했고. 뭐, 그건 나쁜 일은 아니죠. 그죠? 자, 그것처럼, 천천히 이 해결점을 찾아라. 졸속으로 하지 마라. 문제는 고누 금거다. 금딱지 차를 몰고 오는 놈들이 문제다. 고급차, 외제차. 그죠? 이거 차 타는 놈들이 문제다. 공깨다, 이 공깨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권리, 금력이죠, 이거는. 금력. 또 뭡니까? 권력이잖아. 돈과 해결하려고 힘으로 해결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법이 억수로 씌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까 고속도로 100도로인데 110, 120 달리는 도로인데 200 달린다 이 말이야. 벌금 10만 원 물리면 된다 하면 뭐 돈 있는 놈들 뭐가 답답해서 천천히 가겠노? 이 아들이 왜 폭력을 휘둘리느냐? 법이 약해. 처벌이 약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처벌을 적당히 하면서 훈화하고 또 피해자 있죠. 피해자도 뭡니까? 피해를 빨리 벗어나서 자기가 재출발해서 공부도 하고, 그죠?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헌신하고 이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그런 애들은 더 스트레스를 가지고 평생 그래 사는 경우가 있잖아. 참 안타까이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수공개가 하나는 이걸 해결 잘 못하니까 삼효에서 해결을 잘 못하니까 아까 태풍대과 크게 잘못될 일을 남긴다. 이 태풍대과가 되면 어떤 게 크게 잘못될 일을 남기냐면 기둥뿌리 있죠. 기둥뿌리가 완전히 작살난다. 기둥입니다, 기둥. 집사는 기둥. 아니, 기와짜이 하나 날아가면 또 끼가 영 되는데, 기둥뿌리가 그대로 작살납니다. 꺾여봅니다. 쫙쫙쫙쫙! 확 꺾여봅니다. 그럼 뒤에 말이, 길하겠어요? 흉하겠어요? 집 기둥뿌리가 꺾여버렸는데, 흉하다, 이 말이야. 지는 앉은 자리가 불편하고, 지는 나가는데 가시덤불에 걸린다고 짜증내가지고, 팔 흔들고, 다리 흔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치고 받고 했는데, 이 당한 친구는 어떻다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인생이 그대로 절단나버리는 거라.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심층적으로 그런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지 않죠. 3, 4가 같이 움직일 때 그랬죠. 그러면 이게 변하면 수가 되고 이게 풍이 됩니다. 이러면 정이 됩니다. 택수곤이 수풍정으로 갑니다. 정은 우물이지만 정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은 정도를 얘기합니다. 정도는 우리가 흔히 진리카무 됩니다. 진리. 예. 진리카는 게 뭔데? 아침에 해 뜨면 저녁에 해지는 기라. 그죠? 또 뭡니까? 착한 일을 하면 경사가 넉넉해. 안 착한 일을 하면 어떻다고? 재앙이 넉넉해. 예. 그 결과 어쨌다고? 임금 죽이고 아버지 죽인 일이 생겨.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걸 나쁜 표현할 거 업보라 이랬죠. 업보 누구 준 건데? 절대 저것마 저갑이 준 게 아니고 저갈배 저갑매가 준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자작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작자을. 그죠? 그러니 수풍정기가 됐는데 이 수풍정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우물이에요. 자, 우물. 1번의 우물은 어떻다? 예. 이거는 음이니까. 이게 지금 음이죠. 주역은 음마이고 양아이 뭐 없습니다. 음이죠. 음이니까. 우물의 음이니까 뻘이 꽉 찼습니다. 뻘물이, 품은 뻘물이 나옵니다. 이게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는다. 사람이 뻘 같은 사람이면 친구가 생기겠어요. 남한테 뻘 칠만 한다면. 남한테 묵으라고 지금 뭡니까? 속으로 뻘물만 넘기도록 한다. 이 주역에서 뭐라고 하느냐. 날아가는 옛날 새도 와가 먹지 않고 돌아간다. 이랍니다. 사람인 줄 알고 사귀었더만 사람이 아닐까 떠나간다. 이랍니다.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난 게 아니고 안에서 집안 교육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중의 자리인데 중의 자리인데 이게 좀 교육이 모자라는 거예요. 교육이 모자란다. 잘못됐다. 모자란다. 우물 물이 나오는 양이 짤끔짤끔 나옵니다. 옹기에서 깨진 물처럼 짤짤짤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큰 물이 못 되고 고래가 먹고 큰 물이 못 되고 송사리 정도가 먹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교육이 모자란다. 절대로 부모의 책임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하면 모르면 잘못되니 고운으로 돌아가는 게고 이게 고울로 간다는 말이잖아. 고울로 간다. 그죠? 내가 그래도 내 정신을 차리고 부모들이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들이 도와주면 더러운 물이 안 치고 안 쳐서 맑은 물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 밝은 사람이면 눈 밝은 짐승이고 눈 밝은 사람이면 이 물을 떠물 수 있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 중간에 있는 물이니까. 그죠? 제일 밑에 뻘물도 아니니까. 그 다음 이제 바깥입니다. 왜 깨? 바깥에 나갈래는 이런 내가 됐다 하더라도 바깥에 나갈려는 정추라 이 말 정추라. 이거는 세물 칠 청소한다 이 말. 내를 잘 세물 잘 수리하고 잘 쳐나고 깨끗해 나가면 그죠? 해 나가면 내가 그래도 남한테 물을 제공할 수 있는 물은 된다. 이 말입니다.
제공할 수 있는 물, 막 불티나게 찾아오는 물이 아니고 그나마 제공할 수 있는 물은 된다. 여러분 집에 수돗물 있죠? 바로 먹는 수도 있지만 또 한 번 더 걸려서 먹는 경우 있죠, 정수기에. 우리도 뭐 그걸 잘 안 따주는데 집에 수도에다가 그냥 계속 한 1년간 먹었어요. 수도 먹었는데 우리 조카 놈이 와서 뭐 그래 먹으면 안에 오염이 많다 이래. 그래 뭐 그래 정수기를 하나 달아 보니까 아이 시간이 얼마 전이고 뭐 안에 시커매요. 수도가 그걸 알고 바로 그 물 못 먹잖아. 수돗물 못 먹잖아. 그러니까 수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나오면 수리수리 마하수리 나옵니다. 수리하고 수리하고 많이 수리하면 멀지 않아 니도 부처님 된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도하러 간다 하죠. 수행하러 가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수가 그런 말입니다. 우물, 진리를 닦는, 정도를 닦는 수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은, 이 물은 어떤 물 먹냐고 그러면, 요 물을 먹습니다. 요 물. 요거는 우물이니까 우물 뚜껑입니다. 뚜껑. 요 밑에 이제 물이 요 앉았죠? 요 앉았으니까 요게 이제 수리가 된 겁니다. 예. 좀, 침잠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물을 떠먹고 양이잖아요. 영양분이잖아요. 요거는 영음분이잖아요. 음이니까. 그죠? 같은 물인데도 먹는 물이 있고 먹지 않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인데 이 물이 기가 찹니다. 이 물이 기가 찹니다. 저 안동의 소위 도산서원, 태계 서당 도산서원을 가면 옛날 처음으로 태계 선생이 서당 서원 되기 전에 몇 명 가르칠 때 가면 그 샘 이름이 몽천입니다. 몽천. 몽면 아이들을 길러내는 샘이다. 요 몽면 아이들이 먹고 샘물을 먹고 하천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도록 해라. 점차 커져가서 과행육득하는 성인이 되라 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요 우물이 있는가 하면 요는 서당 안에 있고 요즘은 차를 받게 되고 이제 걸어가지요. 걸어가면 이런 서원 앞에 큰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에 열어보면 열천 하는 게 있습니다. 열천 요랬습니다. 천자 같았습니다. 열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요 얘기. 다섯 번째 얘기입니다. 예. 정열 한천식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열 한천식이라. 아이고 내가 지금 마음이 바빠 놓으니까 시간 빨리 맞추려고. 정열 한천식이라. 한자도 짝대기 하나 더 들어갔죠. 예. 두 개를 붙입시다. 우물 샘에 물이 매우 차고 시원한 샘이 돼서 먹기가 딱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당신 대소 이 말이야. 정 사람이 정도로 밟아가 몸에 그게 배에 가지고 물 굳으면 매우 차고 그죠? 그다음 뭡니까? 시원하고 그런 셈이 돼서 먹기가 어떻다고? 딱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이 있죠. 만나면 자꾸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있고 헤어져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물맛도 그런 물맛이 있잖아. 우리가 산행을 하다가 그죠? 와, 좋은 물이란다.
영추산 옆에 가면 금샘, 음샘이 있어요. 그 막 바위를 깨가 물이 그 바위 안에 물이 쾅쾅쾅쾅쾅쾅 쏟아 나가요. 그게 이런 정렬 한천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이 학폭이 생기겠나 이 말이야. 학폭이 생길 수도 없지. 안 생기지. 이 책임은 엄마 아버지 책임이다. 그죠? 내가 원해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엄마 아버지 사랑한다 카이. 고 내가 꼬에 간 거지. 그날, 무슨 뭐 꿀 흐르는 날, 하니하니 가는 바람에 그 간 거 아이가. 그럼 책임져야지. 호의호식은 못 시켜도, 내는 나쁜 길로 안 가도록 자식을 잘 좀 키워줘야지. 내가 그래 못 키우니까 아까 택수곤 삼묘 뭡니까? 내가 앉은 자리가 안 편해. 뾰족뾰족한 돌 위에 앉아. 또 내가 이웃에 나가고 골목에 나가려니 전부 가시던 물이라. 내 환경이 이래. 그죠? 그래가 내 멋대로 가서 팔 한번 휘두르고 다리 한번 휘두렸더만은 아버지 와가지고 뭡니까? 돈으로 해결해줘. 권력을 해결해줘. 그러니 나는 재밌거든.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야. 그죠? 예, 여러분들, 사자수거 중에, 혹시 이런 말 아세요? 침도, 침도, 또, 뭐, 우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침도, 우독.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이게 도적적자죠. 도적적입니다. 침 도둑놈이 소 도둑 된다. 이래요. 이게 유명한 장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이때 안 하고 가면 좀 뭐 할 것 없으면 하고 가겠습니다. 어느 중3짜리 아이가 동네 사또 앞에 잡혀왔습니다. 네, 이놈 가만히 있는기라. 이놈 왜 자꾸 도둑질하고 댕기느냐. 지 웃는 기라. 참 가짠잖아. 우리 어머니를 좀 불러주세요. 가는 기라. 야 이놈의 자식아, 쟤는 네가 지인데 왜 엄마를 불러달라느냐. 여하튼 우리 엄마 불러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왔죠. 그러니 사또님,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도둑질합니다. 저놈의 자식 핑계를 어디다 대느냐고. 엄마 피땀을 왜 키워준 엄마한테 덮어씌우려 한다고 이래. 아니요, 정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아니 내가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구슬이래 훔쳐고 딱지이래 훔쳐왔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 옆집에 가서 수박도 훔쳐오고 호박도 훔쳐왔습니다. 엄마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지내가는 말도 훔쳐오고 소도 훔쳐옵니다. 그때 엄마가 따끔하게 내를 작사를 했으면 내가 그래 했겠습니까? 나는 이게 엄마가 좋아하는 줄 알았다기라. 참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솝니까 이게? 예? 그랬어요. 우리가 여하튼 자식이 크는 거는 천번, 백번, 만번 생각해도 부모 탓이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그래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자식이 훌륭하게 되면 아까 지금 정렬 한천식이죠. 정렬 한천식 매우 차고 매우 시원한 물이 되면 내가 뚜껑을 딱 닫아놓고
뚜껑, 그죠? 뚜껑을 닫아 놓고, 뚜껑을 닫아 놓고, 뚜껑을 닫아 놓고 물을 이렇게 우물을 열지 않아야 될까요? 뚜껑 없이 열어놔야 될까요? 이 우물을. 네. 이게 글자가 주역 이름이 우물에 뚜껑을 치지 말고 열어놔라. 그래야 오고 가다가 목 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되면 네가 뚜껑 닫아낼 필요 없이 오고 가는 사람 다 네 물 먹으려 한다.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응? 네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탔고 앞에 있는 학생 치고 옆에 있는 학생 치고 뒤에 있는 학생 치고 여기가 경찰서 앞마당 뒷마당 댕기고 이 학교 저 학교 전학 댕기고 숨어서 대학 가고 응? 또 세상 나와서 내 이력을 숨기고 하다가 나중에 덜컥 걸리면 오 저거지 작살나고 저것만 작살나잖아. 그러니 이런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위에서 없습니다. 우물이 좋은 차고 시원한 물 만들려고 그러면 수리수리 마수리 잘 해가 뚜껑을 열지 말고 딱 닫지 말고 딱 열어놓으면 누구나 퍼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곤란한 시절을 겪으면서 지었던 아주 나쁜 일들이 다 상쇄될 수 있다. 죄가 평생 가진 않는다. 죄도 씻어진다. 그러면 너희 집은 간판이 바뀐다. 적선지가의 필류여겨이라고. 그죠? 여러분 뭐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학폭 문제가 이 말로 떠들어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하고 싶은데요. 자식들 교육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학교 있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엄마 아버지 대신해 준 겁니다.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세상이 왔으니까 엄마 아버지 책임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밥상 머리에서 자식들을 잘 부드럽게 훈화하고 교육해서 이 세상에 내놓으면 그죠?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맞이할 수 있는 자식이 되게끔 엄마 아버지가 저도 엄마 아버지니까 같이 애를 쓰고 세상을 위해서 살도록 합시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